고기다. 고기 구워 먹어야지. 근데 이 아이스팩은 어쩌지? 서울특별시민의 꿀조례를 알아본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아이스팩인데요. 1년에 아이스팩이 몇 개나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3억 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플라스틱이 첨가된 젤 타입의 아이스팩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팩을 싱크대에 버리게 될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음식의 신선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짠! 이렇게 서울시 426개 주민센터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스팩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넣으면 끝! 그렇다면 수거된 아이스팩은 어떻게 재사용될까요? 가장 먼저 모아진 아이스팩은 내용물에 따라 선별됩니다. 그리고 담당 처리업체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살균 소독이 되어 재포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탄생한 아이스팩은 박스로 포장되어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시장이나 매장 등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이스팩 왔네. 이번에 몇 개예요? 저희 두 개입니다. 아, 두 개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깐 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금 여기세요? 네. 바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둔촌시장에서 정류점을 운영하고 있는 구자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다루다 보니까요. 고객님들께 더 신선한 제품을 안전하게 아이스팩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스팩이 왔을 때 뭐 살균 세척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재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팩이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조례 덕분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장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아이스팩이 재사용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이스팩 재사용은 환경도 지키고 사업자는 아이스팩 구매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는 걸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아이스팩 재사용 동참해 주실 거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 알찬 생활 속 꿀조례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